이건 뭐야? 영씨. 와, 최악이다. 이건 또 뭐야? 어머. 영씨 그냥 가. 뭐야? 장수 씨.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. 뭐야? 서로 이름도 부르는 사이야? 꽃값단다 니들. 와, 빼다. 당신 내 남편이랑 만나는 사이 맞죠? 맞아. 남편? 뭐? 껍데기만 끌어안고 사는 주제. 올해 남편이라네? 뭐라고요? 당신 또 참 불쌍하다. 그만해. 이거 나! 저 여자도 알 건 알아야지. 무슨 관계야? 이 둘이 무슨 관계인가? 그래, 뭔가 다 있어. 그만 좀 하라고! 미안해, 영씨.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. 뭐지? 남편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정수 씨와도 아는 사이라니. 혹시 저 여자가 남편과 정수 씨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걸까요?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. 뭐지, 진짜? 야, 이거는 껴 맞추려고 해도 안 된다. 그러니까. 뭘 어떻게 껴 맞춰, 이걸? 그 여자 누구야? 미안해. 옛날에 사귀던 애인데. 요즘 갑자기 나타나서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. 아닌 것 같은데. 그 여자 내 남편하고도 만나던데. 어떻게 된 거야? 나 따라다니다가 영호 씨 봤나 봐. 영훈 씨 남편한테 고자질하고 싶었겠지. 아, 아무튼 나랑은 다 끝난 사이니까 영훈 씨 신경 쓸 거 없어. 그녀가 남편의 첫사랑이 아니었다니. 전 그때까지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. 놀랍다 놀라워 그냥. 그 오해로 인해서 전 다른 남자와 외박을 하게 되었고,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던 제가 적반하장으로 이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핀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.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. 참. 말도 안 돼. 그럼 저 남편은 어떻게? 어디서 잤어? 어떻게? 그게. 아휴. 당신도 없고 무서워서 친구네서 잤어. 어떻게? 향수 바꿨어? 걸렸어 다. 선물 받았어.